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그 시골 마을 근처에 그 빈집이 그 보이는 것 해가지고 한번 지금 올라와가 봤습니다. 지금 와가 봤는데 역시 지금 빈집이 많네요. 저 한번 가가지고 한번 더 빈집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지금 일단 겉에는 크게 지금 많이 뭐 무너진 집 같진 않은데, 아, 이게 저 잠가놨구나. 에이, 안에 못 들어가네. 지금 일단 집 안에는 보니까 크게 오래된 빈집 같지는 않아요. 이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.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에는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, 저 안에 문풍지하고 지금 아이까지 그대로 온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 크게 지금 당장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문이 잠겨갖고 이거 좀못 봐서 좀 아쉽네. 여기가 지금 마을 지금 꼭대기입니다. 꼭대기에 있는 위치해가 있는 집이고 지금 전기도 들어와가 있고 그렇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빈집 맞지? 빈집 주인은 어디 가셨어요? 주인 되고 있어요. 그 집은 이거 뭐 팔라고 안 팔아요.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둔다고요? 예. 아, 나 혹시 빈집이나 새나 저뭐팔집 있으면 좋은지 소개 좀 해주려고. 이건 터도 안 되고 어른들 옛날에 인야도 돼 있고 이건 터도 못 해요. 아, 팔지를 못해요. 예. 야, 여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지금 폐가입니다. 폐가. 최소한도 이거 뭐몇년 이상 오래된 집인데 거의 다 지금 집이 어그러졌네요. 여기는 저 변소네, 변소. 옛날 푸셋이. 거의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들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, 이게. 집 위치도 약간 꼭대기 있어 갖고 위치도 좋은데, 안타깝네요. 예, 시골 저 빈집 소개는, 폐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여기도 지금 시골 빈집에 와가 있는데요. 여기도 지금 빈집이 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. 집이 대체적으로 지금 깨끗하거든요. 깨끗한데 이것도 지금 빈집입니다. 보시면은 지금 안에는 지금 뭐볼 수는 없는데 겉에 지금 외견상으로 봐도 그 집이 그 깨끗합니다. 그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바로 들어가가 살아도 크게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시골에 요렇게 그 마을별로 꾸준히 다니시고 자꾸 물어보시면은 그 빈집이 나옵니다. 요것도 뭐집 주인하고 뭐 연락을 해보면은 그뭐 새를 놓든지 집을 팔든지 무슨 뭐 사연이 있겠죠.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저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그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빈집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그 운동 삼아 그 돌아다녀 봤거든요. 그 돌아봤는데 총그세 군데, 네 군데 저 집이 그 나오더라고요. 거의 그 중에 그한 군데, 두 군데 정도는 그 쓸만한 빈집들이 있어요. 그 나머지 빈집들은 그 오래돼 가지고 완전 거의 막 폐가 수준이다시피 그런 집들이 그 있더라고요. 안타깝게도. 그러고 제가 지금 영상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그
마지막 그 빈집을 제가 그한 군데 발견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것도 역시 그 텃밭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그 물어보니까 하필 물어봤는 그분이 그집 주인이에요. 그운 좋게도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이 두 채입니다. 두 채. 두 채고 그 제가 그 봤던 그 집이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인데 그 영상은 찍지를 못했어요. 그저 아줌마께서 그 사진은 찍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촬영을 못했는데 그 일단 구경을 해보니까 그 집을 비운 지 2년 조금 안 됐다 하더라고요. 그딱 보니까 아이집 같으면 살만한 집이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 들어가보니까 안에가 방이 세 칸이고 그러고 안에 수세식 그 화장실도 따로 있고 마당에도 또 푸세식 화장실도 따로 있고 집이 아담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반 농담 삼아 저 제가 저 사실 좀 집을 그 시골에 경치 좋은데 살고 싶어서 그 시골 빈집 좀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마음이 통했는지 어쩐지 내보고 돌아와 살아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세는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? 이런 물어보니까 세를 안 받는데요. 세를 안 받고 그 앞으로 살면서 집이 뭐 짜잔하니 뭐그 수리할 부분이 있거든 알아서 수리하고 그냥 자기 집 것이 그냥 지내고 살으래요. 그냥 세는 안 받는다고. 그 마지막에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왔거든요. 그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저 찍는 이유가 그 시골 빈집을 소개를 해주려고 그 찍은 거는 아닙니다. 제 목적은 그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도 오후에 그 마을 돌아봤는 마을이 전혀 저하고 연고가 없어요. 저는 차 타고 그냥 지나갔다 뿐이지 그 마을에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저는 그냥 평소에 봐온 동네라 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다녀본 건데 그 3시간 정도 다녔는데 빈집이 3개,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그 시골 빈집을 어디서 구하면 되겠노 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그 저처럼 이래 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저렇게 저 발걸음 저 발품 파시면서 이래저래 한번 다녀보십시오. 다녀보시면은 의외로 그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 확신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시골 사람들이 특성상 저 외지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 약간은 경계를 합니다. 그이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말을 한마디가 천장빚을 그 갚는다고. 이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골 그 아줌마나 만나게 되면은 항상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시골 빈집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 주변 경치가 동네가 참 경치가 좋다. 어? 공기도 좋고 동네가 참 마음에 든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 보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살살살 풀어나가면서 그 나중에 이제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해 주십니다. 시골 아줌마들은 대부분 그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번 그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이 그 시골 빈집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